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통일문화축제에 함께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축제를 준비하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신 전국의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0년 통일문화축제의 사회를 맡게 된 권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며칠 사이에 좀 추워졌었는데 그 날씨가 좀 풀렸습니다. 다행이죠.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 평화누리 임진각 공원에 올 때마다 조금은 좀 비현실적인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장 긴장된 72년 분단 시간 동안의 상징인 이 임진각에서 아이들이 날리는 저 평화로운 연이나 저 잔디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우리는 과연 분단은 현실일까? 그런 몽환적인 느낌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 2020 통일문화축제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뭐 두 번 다시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은 이 공연을 통해서 통일의 필요성, 또 우리 분단의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는 힘든 그 길에 함께 가기 위해서 이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만나기 위해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자, 이 시간만큼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살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공연은 다시금 또 추운 계절을 맞이해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이 코로나 시국에 방역당국의 지침에 잘 따라서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공연으로 생중계되고 있고, 또 이 현장에서도 좀 멀리 간격을 띄워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다시 한번 통일과 우리 분단 현실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 그리고 또 이 주말 좋은 날씨에 또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2020 통일문화축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순에 의해서 개막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막식 후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많은 아티스트들과 함께 이어지는 공연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개막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좌우 정면에 보이시는 화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어서 애국가 1절 제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2020 통일문화축제에 함께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서도 애써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행사는 민족화해협력번금위협의회가 주최를 하고 통일부와 파주시의 후원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행사 개최를 축하하고 또 준비해 주신 분들이 와 계신데요. 잠시 몇 분 감사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내빈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 생각엔 내빈이 아니고 주최자로서 오늘의 손님은 우리의 시민들이고 또 해외 동포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먼저 박정 우리 국회의원님, 박정 의원님 어디 계십니까? 네, 함께 하셨습니다. 네. 네. 저기 인사만 하시면 됩니다. 네. 인사말 순서는 아직 아니고요. 네. 네. 자, 우리 이종걸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큰 도움 주신 최종환 파주시장님. 네.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덕용 민화협 전 상임의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아, 오늘 이 자리에 가장 어울리시는 네, 그런 복장이신 것 같습니다. 네. 한양수 파주시의회 의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년 이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많은 민화협의 또 가족들이 계십니다. 송광석 민화협 공동의장님, 네. 김방님 민화협 공동의장님, 네. 임마철 민화협의 상임집행위원장님, 이영동 민화협 상임집행위원장님, 또 원희복 민화협 민족화의 편집의장님, 네. 네, 박현선 민화협의 통일교육위원장님, 황희철 민화협 문화예술위원장님, 이재선 민화협 청년미래위원장님이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신 동안 많이 애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주말을 맞이해 함께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이종걸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님의 개회사를 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좀 멀죠? 통일과 평화의 길이 먼 만큼 긴 다리를 건너서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소개받은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함께하는 이종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반갑습니다. 아까 소개를 받으셨습니다만 우리 김덕용 전 민화협의장님 또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를 지내신 우리 김덕용 선배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박정 의원님 오셨고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시고 또 우리 박정원 시장님도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한양수 시의장님 감사드리고 오늘 또 여기서 뵀는데 농협 최초의 파주에서 최초의 여성 지부장인 권순옥 지부장님 오셔서 또 저희들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민화협은 23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0년 이 평화 누리 임진각의 평화 누리의 공원과 함께해서 평화와 통일을 위해 화해 협력을 위해 지금껏 줄곧 애써왔던 23년의 역사를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고 싶습니다. 오늘 날이 따뜻합니다. 어제도 동장군이 와서 우리를 엄습했는데 이제는 좀 마음을 푸근하게 만들어주시면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 계십니다만 띄엄띄엄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이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평화 누리 이 임진각의 이곳에서 우리는 온통 평화의 도상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에 우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드는 평화와 파주에서 만드는 새로운 우리 통일의 열차를 오늘 여러분 2020년 통일 문화축제를 통해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많은 시민들이 여기서 이렇게 한가롭게 거닐고 계십니다. 오늘 특히 채널A와 오마이TV에서 전국 그리고 전 세계 우리 통일과 평화를 염원하는 많은 분들께 이 평화의 메시지를 알릴 것입니다. 문화로 가고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곳에서 대한민국에서 평화와 번영의 공동 번영을 함께 하기로 한 굳게 맞은 손의 역사를 이제 우리는 약간 뜸한 우리 시기에 따뜻한 겨울을 녹이는 문화와 통일의 축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국회 박정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권혜요 사회자님께서 실수하신 줄 알았더니 제가 실수했습니다. 인사만 하면 되는데 왜 우리 이종걸 대표 상임 대표님보다 더 먼저 인사를 시키나 하는 줄 알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이곳 임진각을 포함한 파주시 을 지역 국회의원 박정입니다. 우선 2020년 통일문화 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매년 열어주시고 올해도 훌륭하게 준비해 주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이종걸 대표 상임의장님을 비롯한 공동상임의장님들 그리고 집행위원장님들 그리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김동룡 유엔 한반도평화번영재단 이사장님께서 자리 같이 해주셔서 더욱 빛나는 것 같습니다.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올해도 함께해 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올해 2020년은 남과 북이 분단된 지 75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접경지역 파주에서는 정말 아프고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평화통일을 염원해온 간절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마치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았던 위기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역대 정부는 남북공동선언,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통일의 염원을 이어왔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서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남과 북의 대화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대화는 판문점, 평양,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고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열리며 평화에 대한 기대감은 전례 없이 커졌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다시 정체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기다리고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평화와 통일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멀지만 꼭 가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축제가 통일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시민들의 염원을 모으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축제를 통해 문화행사를 통해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자리는 파주에서 특히나 많이 열립니다. 아무래도 판문점이 이곳 임진각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고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파주 최종환 시장께서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를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파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평화로운 대한민국 파주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2020년 통일문화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후에 진행될 온라인 콘서트와 사진 전시회도 성공적으로 열리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파주 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 파주시장 최정환입니다. 평화의 관문, 통일의 길목,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에서 아홉 번째로 개최되는 통일문화축제 개최를 이곳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개최된 것을 47만 파주 시민과 더불어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뜻깊은 통일문화축제 개최에 힘써주신 이종걸 대표 상임의장님을 비롯한 민족화의 협력 범국민협의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인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예, 특별히 우리 유엔 한반도 평화번영재단 김덕용 이사장님께서도 자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남북관계가 소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지만은 가을이 오면 겨울을 대비하고 겨울이 오면 또 봄을 대비하듯이 우리가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다시 열릴 것이라는 굳은 믿음으로 평화와 상생의 남북관계가 다시 복원될 것을 기대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은 얼어붙은 남북관계이지만은 봄눈 녹듯이 녹고 다시 남북평화협력의 훈풍이 이곳 파주시에서부터 몰아쳐서 평화와 번영의 공동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기를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통일문화축제를 통해서 우리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또 공동 번영의 미래를 약속하는 훌륭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 임진각은 분단과 대립, 냉전의 상징에서 이제 평화와 상생, 공동 번영의 상징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가 민화육과 더불어서 한반도 평화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해 나갈 것을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약속드리면서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민화협 전 상임의장 김덕용 전 상임의장님의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멋있는 축제 준비해 주신 이종걸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님 그리고 민화협 지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시면서 이 축제를 열심히 밀어주신 이 지역 국회의원 박정 의원님 그리고 최정환 시장님, 한양수 의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파주 시민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좀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하루빨리 이걸 좀 타개해서 이 바로 이곳 파주시가 평화의 수도로서의 큰 역할을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2년 전 2018년에 4월 27일 있었던 판문점 남북관계 이 판문점 선언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판문점 선언의 공식 명칭에 우리 민족이 가야 할 방향을
아주 순서적으로 가장 압축적으로 나열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입니다. 바로 우리 민족이 가야 할 방향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남북관계가 좀 진전돼서 다시 한번 이 파주시가 정말 평화의 시로 수도로서 큰 역할을 할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한양수 파주시 시의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47만 파주시민과 함께 이곳에 찾아오신 민족화해 범국민협의회 이종걸 상임인 대표님과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2020년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통일의 바람 평화의 선율로 함께하는 통일문화축제가 이곳 임진강 평화누리에서 열리게 된 것도 함께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통일 문제에 있어서 가장 선두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생활 속 통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해 주시고 계시는 민족화해 협력 국민협의회 주최로 열리는 이 축제가 아홉 번째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내년 열 번째를 맞이할 때는 코로나19 때문에 이처럼 힘들지 않고 아마 더 많은 시민들과 더 많은 국민들이 이곳에서 축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가 없었기 때문에 이틀간에 거쳐서 버스킹 공연과 DMZ 자전거 대회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지 못하고 온라인 콘서트와 더불어서 전시회를 열리게 된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긴 합니다. 또한 쉽지 않은 남북관계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의 염원을 오늘 공연에 담아서 널리 퍼뜨림은 물론이고 이곳 임진강 평화누리 공연의 이름처럼 이 땅의 평화가 영원해서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위상이 높아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파주시의회 1층에서는 지금 일주일간 개성관광재개추진위원회가 함께하는 개성고려수도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파주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통일을 염원하고 평화의 수도 파주시가 여러분과 함께 통일의 마음을 담고 평화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지금 옆에 보이시는 모든 바람기의 바람 그리고 연을 통해서 모여지는 우리 북한을 향한 마음들이 함께해서 내년 이맘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염원하는 그 통일의 그 문턱까지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고 그 응원의 힘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그 통일을 염원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통일문화축제의 개막식을 시작했습니다. 네,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 그걸 통한 통일, 한반도의 평화를 꿈꾸는 시민 여러분들과 또 해외 동포들과 함께하는 2020 통일문화축제 영상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 통일문화축제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가끔 뵙는 우리 백규환 선생님께서는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치가 또 모든 것이 막혔을 때 뚫고 나가는 것은 바로 문화이고 예술이라고. 자, 오늘 남과 북의 답답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 공연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통일의 의미와 또 우리 분단의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힘을 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화축제인 만큼 그 첫 무대만큼은 또 우리의 몸짓과 소리가 좋겠죠. 네, 첫 번째로 민악 솟대의 사자놀음 공연과 이어서 중요 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전수자 장옥준님이 이끄는 성북공감예술단의 전통무용 그리고 중요 무형문화재 57호 경기민요 이수자 명창 안소라님의 공연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지금. 진짜 통일을 기원하는 대한민국 만만세 노래 경복궁 타령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얼추! 아
나비 봉선화가 영산홍이로다. 네, 고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이곳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남과 북이 함께 모여 우리의 몸짓과 소리를 하는 그런 뜨거운 한마당을 꿈꾸는 것이 저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민학소떼 사자노름, 장옥준님과 성북공감예술단의 전통무용, 또 명창 안소란님의 공연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무대는 어쩌면 이 평화누리 공원의 분위기와 가장 잘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따뜻하고 아름다운 천상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클래식 성악 공연입니다. 소프라노 민은웅님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소프라노 민은홍입니다. 네, 2020 통일문화축제를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큰 영광이고요. 아울러서 평화라는 범세계적인 흐름의 앞장서는 통일부와 민화협의 활동에 항상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추우시죠? 갑자기 더 추워진 것 같아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항상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음 곡으로는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잘 표현한 곡입니다. 아름다운 나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파랗고 태풍이 밤 아름다운
네, 고맙습니다. 소프라노 민은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정말 아름다운 나라는 그래도 남과 북이 하나가 된 나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리움과 우리의 꿈과 희망을 전해주신 민은옥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 2020 통일문화축제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시민들께는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또 이 문화축제의 아름다운 선율들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자, 이어지는 무대는 좀 뭔가 좀 힘찬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나를 잊지 말아요의 주제가죠. Non discorda di me, 또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 테너 민현기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테너 민현기입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뮤지컬 지킬앤 하이드에 나오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뤄질지 몰라 여기 바로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날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 다 연기처럼 멀리 2020년 통일문화축제입니다. 네, 요즘 아니 올 한 해 이 코로나의 대유행 속에서 한 해가 어떻게 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벌써 연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늘 많은 고민과 또 갈등 문제들을 갖고 있죠. 그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 짧은 생각에는 여전히 그 많은 문제 속에는 극복하지 못한 우리의 분단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다시 통일을 이야기하고 6.15 선언을 기억하고 9.19 평양선언을 생각하는 일은 그래서 더욱더 소중한 일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과 라이브로 함께 진행하고 있는 2020 통일문화축제 다음 이어질 무대는요. 이제부터 정말 더 뜨거운 무대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지난 20년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사회 속에서 평화와 통일, 전쟁 없는 사회, 또 노동의 아름다움을 노래해왔던 팀 노래패 우리나라와 오늘 이 공연을 위해서 뭉친 하우스밴드 화합, 그리고 거리에서 촛불가수로서 유명한 우리 싱어송라이터 손병희 씨가 함께 꾸미는 무대가 이어집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절망을 거두고 마음껏 들러서
반갑습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그리움이 응축된 이곳 임진각. 언젠가는 이 임진각을 바로 지나는 그 경의선을 타고 남과 북이 모두가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그날이 어서 빨리 오기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의선 타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두 함께 경의선 가고 평양 지나 신의 주 저 넓은 광야로 올스터야 모두 함께 경의선 가고 보고 싶은 내 형제 온 세상 사람들 보고 가는 경의선 사랑이 피고 나의 장벽을 걷고 봄길에 새날을 여네 서울에서 만나요 경의선 기차 타고 평양에서 만나요 경의선 타고 아하 경의선 봄길에 철길 따라 우리 함께 어린 시절 기억 있으시죠? 예. 자, 이쪽은 서울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서울에서 만나요 하면 함께 손을 들어주시고요. 이쪽은 평양에서 만나요 할 때 함께 손을 들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고 가는 경의선 사랑이 피고 보고 가는 경의선 평화가 넘쳐 나의 장벽을 걷고 동일의 새날을 여네 서울에서 만나요 서울에서 만나요 경의선 기차 타고 평양에서 만나요 경의선 타고 아하 경의선 동일의 철길 따라 우리 함께 여러분, 언젠가는 남과 북, 북과 남, 그리고 해외동포 모두가 나란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길처럼 말이죠.
누군가 보지 않아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지요. 혼자 혼자라고 느껴질 땐 앞선 발자국 보며 걷지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쉬어가고 서로
네, 오늘 공연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공연을 마친 손병희 우리나라 그리고 화합밴드의 공연, 그 노래의 제목만으로도 오늘 이 통일문화축제의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란히 가진 않아도 또 절망 앞에서 좌절했던 우리가 희망을 품고, 통일의 희망을 품고 경의선 타고 저기 대륙으로 떠나는 꿈, 오늘 이 무대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이제 공연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뜨거운 무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무대는요. 뭐 대한민국에서 요즘 가장 힙한 게 뭘까 하면 여전히 힙합이겠죠. 네, 힙합 공연입니다. 힙합 공연하면 한국의 힙합 문화를 이야기할 때 이 팀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힙합의 1세대, 또 한국 힙합의 전설이 된 팀입니다. 98년 데뷔 이후에 아름다운 우리말로서 일찍이 대한민국 대중음악상, 그리고 또 2000년대를 빛낸 한국의 명반에 항상 이름을 올리고 있는 팀입니다. MC 메타 나첼 가리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너와 나 나는 꿈을 꾸는 건지도 몰라. 당신과 나의 만남은 이토록 믿기 힘든 걸 모두가 믿지 못할 눈빛으로 날 바라봐. 소중한 얘기 속으로 모두 따라와. 난 그저 손에 든 마이크로 내 랩을 뱉어내. 랩을 뱉어낼 때 너를 느낀다고 외쳐내. 바람 이 파란 하늘 아래 날아 사람이 겪을 고통에 뒤한 건 뭐랴. 이름은 신텍스 하늘을 가슴에 품어 이름을 부를 때 영혼의 떨림을 느껴. 이 직원을 노래 부르며 자연을 숭배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모두 주겠네. 낮은 음성 으로 무대에 오를 때 너의 눈을 보았어. 내가 널 모를 때 너와 나는 이제야 만났어. 이것이 당신과 나의 소중한 시작. 원한 적으로 느낀 거야. 내 가슴 속에 핀 사랑의 감정, 이 사랑의 감정. 너를 향한 나의 손짓과 나를 향한 너의 그 눈빛 속에 난 떨림을 느껴. 난 떨림을 느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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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한 구석에 뭔가와 항상 고독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남아. 실패한 인생이라 회고록에 남아. 다시 한번 승자를 또 들이키고 말아. 와신 상담 때로는 음악을 통해 날 알았다고. 음악을 통해 날 지켜냈다고. 하지만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모든 것이 끝내 내 기억 속에 넘네. 난 그저 무대에서 랩을 하는 사람 내 사람 이 말 한마디만 들어봐. 나란 사람은 착박하지만 이곳에서 실현하는 사랑 정신과 싶은듯이만 커다라. 신념은 가슴 속에 철학을 몰랐지만 내 사랑을 알았기에 인생 살았기에 세상 길을 엎어내는 게 내가 사는 이유. 손 들어보세요. 모두 같이 우울한 처음으로 느낀 거야. 내 가슴 속에 빈 사랑의 감정, 이 사랑의 감정. 너를 향한 나의 손짓과 나를 향한 너의 그 눈빛 속에 난 떨림을 느껴. 난 떨림을 느껴. 서로를 순리대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며 따스한 눈길로 날 보는 넌 내오며 그녀를 보면 난 조용히 이런 얘기를 했어. 세상은 너무 어둡다고. 기억이 나는 듯 마는 듯 불타는 듯 바른 듯 원없이 사는 걸 바란 듯 제대로 사는 듯 마는 듯 뭔 말인 듯 그저 내 맘이면 그 말이든 보는 나를 남길 이 밤을 위한 마지막 말인 듯 나의 생명수를 얻었어. 함께 다니던 길 먹은 추억의 꽃으로 덮였어. 네가 웃으면 세상이 함께 웃었지. 이 판이 커질수록 균형은 무너졌지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 한때만 보다 규칙을 더 믿었지만 이길 수 있어. 난 게임을 하는 게 아냐. 너와 내가 사랑에 빠진 바로 그때부터 원한 처음으로 느낀 거야. 내 가슴 속에 빈 사랑의 감정, 이 사랑의 감정.
너를 향한 나의 손짓과 나를 향한 너의 그 눈빛 속에 난 떨림을 느껴 난 떨림을 느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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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여러분들 춥죠? Hey, 몸으로 움직여 보시죠 모두같이 손발을 밀어 우리도 따라 좌우로 몸을 흔들며 이 춤을 이겨보게 모두같이 손머리 위어 hey. 모두 손머리 위로 흔들어 와우 예 yeah. 감사합니다 바로 다음 곡 가겠습니다 힙합은 절대 결코 다만 오직 단지 힙합은 절대 결코 다만 오직 단지 비트와 라임 나 기억해 우리가 찾자 전부 다 하늘을 향해 소소 손을 뻗던 그 순간 그것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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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봐 나 기억해 우리가 찾자 전부 다 그대를 향해 소소 손을 뻗던 그 순간 그것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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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봐 벌써부터 왜 내가 인생에 나고 자라 내가 길을 가쁜 그가 알아 유일한 낙은 고투의 지배자의 게임만 있다면 언제나 두렵지 않아 호흡과의 거래 역시 단번에 제끼네 제끼웨이 타이밍에 공을 다시 뺏기네 무렵듯 들려오는 국한거리 리듬 리듬감 함께 멈춰버린 리듬을 음량이라 부르는 순간 숨을 쉴 수 없어 내 심장은 불타 인연같이 묶인 내 몸에 실을 끌어 몸이 뜨거워 식어있던 내 피가 들어 내가 둔 상자가 열려서 내 손을 들어 힙합은 얼어있던 내 날개를 풀어 비트는 온전히 내 자신을 위해 그리고 펜을 잡은 내 친구를 위해 oh! 그날 이후 내 손에 너스하게 잡은 펜 교체과는 담이지 뭐 왠지 밤을 Story by nature 랍으로 내리쳐 자연스레 빈곤체가 love me pure 투박과 함께 자유로운 날개 냉살이의 빌 열정의 날개 hey. 거기 우리 이름 찾아줘 손으로 보세요 운율의 날개 모두 가죠 기억해 우리가 찾던 전부 다 하늘을 향해 소소 손을 뻗댄 그 순간 그것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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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봐 나 기억해 우리가 찾던 전부 다 그대를 향해 소소 손을 뻗댄 그 순간 그것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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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봐 노예로 가득 찬 이 밤에 대한 편견은 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 소리껴는 게 아마도 10년 뒤 우린 정말 멋진 걸 이 팔에 모든 이들이 우리 향해 손을 던진 걸 정말 멋진 걸 힙합으로 그려진 이 미래 그게 멋있듯 막을 수 없는 내 기대 힘들게 버티고 있는 이 팔의 모든 예술가를 위해 위해 자부심 뽐내기 어느 하나 빠질 수 없어 너의 이야기 뭘 감추려고 했어 맞지 않는 너 답지 않는 노래 그게 아깝지 않은 이 전부 자존심의 손에 고난과 역경 승리의 이유 그런 것들이 내가 내 세울 수 있는 이유 간단히 말해 자신에게 쪽팔리면 그게 다 보도 왜 내 발에 알아두길 자신을 찾아와 하나 둘씩 마음을 따라가 나날 수비 속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음악을 니하며 매일 잘하는 태도 그대로 잘못된 노예를 풀고 똑바로 봐봐 이 문화에 대한 강한 자존심 알아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절대 변치 않아 우리 역사 말이야 so, 이렇게 우리가 힙합 이렇게 우리 이렇게 우리 손 들어보시죠 와와와나 기억해 우리가 찾자 전부 다 하늘을 향해 소소 손을 뻗댄 그 순간 그것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외쳐봐 나 기억해 우리가 찾자 전부 다 그대를 향해 소소 손을 뻗댄 그 순간 그것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외쳐봐 나 기억해 우리가 찾자 전부 다 하늘을 향해 소소 손을 뻗댄 그 순간 그것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외쳐봐 나 기억해 우리가 찾자 전부 다 그대를 향해 소소 손을 뻗댄 그 순간 그것은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외쳐봐 모두 손 들어보시죠 손을 흔드시고 소리 질러봐 모두 oh yeah oh yeah 한 번 더 oh yeah 더 크게 oh yeah 한 번 더 oh yeah 모두 oh yeah 한 번 더 oh yeah 모두 oh yeah 소리 질러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식으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가리온이라는 힙합 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너무 진심으로 즐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생각보다 날씨가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와가지고 무대에 올라오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저 이어서 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뭐 힙합 공연이라고 뭐, 별다를 거 없습니다. 그냥 추우시니까 몸 많이 움직이시면 따뜻하게 네. 즐길 수 있습니다. 예, 힘찬 노래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곡 무투하고 영순이 연달아 가겠습니다. 예. 음악 주십시오. 2020년 와우. 주먹을 쥐고 당신의 중심을 세워 고개를 들고 팔에 다시 힘을 채워 우린 날 깨워 변화는 내가 선택했던 메탈 라임의 함수 공식의 증명으로 갈았던 건 내 맘의 맞춤 그래 맞아 이 판에 반해 반해 더듬는 발의 맞춤 난 뭐지 답을 한 그 발의 감춤 파멸의 춤 난 어지러워 어디로 내 거리로 뭘 찾아 알아 낮을 낮춘 낯선 말춤 하나같이 칼을 갖춘 나의 적을 찾는 날 참을 만큼 참은 날 나를 만든 마수와의 불타는 싸움파를 뒷길을 거부한 자 바로 걷기로 다져진 육체와 끈기로 버틸 생각이 없다는 생각 들어 머릿속 지우개가 거임내 이민해 운율 썩은 동화 타고 하늘 위이는 당시의 김새는 겨울나탄 마지막 자 각자의 선택은 우린 다시 가지 말고 생각을 해보라 마라 기판을 지나서 갈자 비판을 깨하자마자 비틀거리며 갈지 기판에 불을 붙일 무능의 와인과 다시 판에 던진 새로운 뒷투쟁의 비트로 손에 잡힌 바이 과잇하는 사운드 불타는 판은 나를 만든 나의 사운드 기판에 불을 붙일 무생된 와인과 다시 판에 던진 새로운 이 투쟁의 비트로 손에 잡힌 마이크와의 다른 사운드 불타는 판은 나를 만든 나의 사운드 벌써 끝난 거야 그게 마지막 나이를 말하는 거라면 나도 빛을 잃어버린 나이 듣기에서 같은 침묵의 노래를 부르는 사이 다 뜨라고 말았어 이게 결정적 차이 언제부터인가 이 땅에선 노래가 살아서 그때를 생각하면 나를 외쳐 한 번도 믿지 않았어 널 보며 자랐어 난 아직도 느끼게 분명한 랩을 뱉어 지나 가득 내 소리를 묶거든 hey. 끝에서 깨트려할 수 없는 매직 배드 한오락이 한오를 불어나가고 노니거든 hey. 결국에는 어든 제가 오는 벽을 겨누 겨루. 수세와 공세 밀리니 절제와 견제 못하니 건재나 선치질이니 설때만 겨루 참으리는 삼의 목장 사리는 면에 받쳐 참을 만큼 참아봤던 hey. 내볼 때 춤을 추고 이 발에 불을 붙일 무생들 와인과 다시 판에 던진 새로운 이 투쟁의 비트로 손에 잡힌 마이크와의 타는 사운드 불타는 판은 나를 만든 나의 사운드 hey. 이 발에 불을 붙일 무생들 와인과 다시 판에 던진 새로운 이 투쟁의 비트로 손에 잡힌 마이크와의 타는 사운드 불타는 판은 나를 만든 나의 사운드 이것과 전당의 그 모든 불을 밝혀 당신이 그 칼을 거둔다면 모두 다쳐 개발이 그들의 소나기에 붙잡혀 벗어날 수 없다 포기하면 안 돼 다여 누군가 우리 무리 속에 위협이라 불렀어 아니 무리가 우리의 위협 그건 들렸어 다시 깊이니지만 겸은 속을 알 수 없어 용기는 했지만 교만한 자 널 죽였어 기억적으로 자라나니 심상의 그림자 내 적들의 가슴 속에 다 킥킥한 그림나 상념의 개념을 덜들면 그녀를 당겨 상념의 쉘을 가슴 안에 묶고 달려 쓰러진 거인의 발꿈치에 우리 따로와 마지막 불을 붙이네 결제는 내 확고한 이 판에 남은 당신 모두 우리 따로와 죽은 영혼의 도시의 왕이 다시 찾아와 이 판에 불을 붙일 무생들 왕과 다시 판에 던진 새로운 이 투쟁의 빛으로 손에 잡힌 마이크와의 타는 싸움 불타는 판은 나를 만든 나의 싸움 이 발에 불을 붙일 무생들 와인과 다시 판에 던진 새로운 이 투쟁의 빛으로 손에 잡힌 마이크와의 타는 싸움 불타는 판은 나를 만든 나의 싸움 이 발에 불을 붙일 무생들 와인과 다시 판에 던진 새로운 이 투쟁의 빛으로 손에 잡힌 마이크와의 타는 싸움 불타는 판은 나를 만든 나의 싸움 이 발에 불을 붙인 무생들 와인과 다시 판에 던진 새로운 이 투쟁의 빛으로 손에 잡힌 마이크와의 타는 싸움 불타는 판은 나를 만든 나의 싸움 감사합니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소리를 질러주세요. 모두 같이 모두 오오
지금 가슴 all yeah.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 현실에서 매일 날 시간에 빈 상처를 바뀔 게 win 그들만의 이 게임에서 진짜는 저 메인에서 바닥으로 힙합의 주인 넌 몰라도 돼 이랬단 사람으로 내 손에 찐 풀 수 없는 진 마치 꼬리를 무는 진딩 이름을 포하는 캠핑 덮지 못해 매일 매일 죽어가는 pain 일상의 어맨 어제보다 더 아픈데 그 놈이 가지고 눈치와 오래 불타는 눈빛과 자기만 보내도 무심한 하려고 보내도 무심한 경제란 말은 웃지만 경동생은 무심한 웃지만 하자면 이 시련은 웃진자 양손에도 묵지와 미안하게는 웃지만 무심한 척 거짓말 믿는 속지마 양심만은 벌지마 개소리나 벌지마 내 틀에 담긴 양심과 이 판을 그룹기마 죄가 있냐고 묻지마 이 판을 묻지자 그래 그놈의 이름은 무지 또 다른 이름은 무시 가진 것은 가식과 폭력이라는 무기 순수를 못 골라주긴 지탄의 영순이 항상 돈만 쫓아다니는 진짜 그놈의 이름은 무지 또 다른 이름은 무시 가진 것은 가식과 폭력이라는 무기 순수를 못 골라주긴 지탄의 영순이 항상 돈만 쫓아다니는 진짜 연정권은 이 손안의 승부조작과 이번판은 역시 불안의 상처뿐상 목숨을 걸었으나 운명이 지키고 이번만은 아파치기 승부를 이길까 상처뿐인 영광 닥치도록 뭔가 내가 모른다면 문통과 장님 앞에 성광 당신 갈아쌓은 어떤 줄도 없어 연결고리 학연지연 빼만 남는 것은 대체 어떤 건지 노력과는 반비례 패배자만을 남기네 변명을 원해 이 판에 더러움을 날리네 가진 게 없다고 감정적인 낙인만이 막히네 잔인한 이 팔에 우리 뒤통수를 날리네 출세란 이름의 가치와 명성만의 양식 깔린 목성 돈은 좀 귓가에서 울리네 진리가 버려진 거리 세계들의 이름 이름 한명이란 짐승을 부르는 서급히는 능력과 팬자의 이유와 이유와 그가 너의 이름 그놈의 이름은 무지 다 세우죠 돈만 쫓아다니는 진짜 바보 멍충이 감사합니다 가리온이었습니다 네 MC 메타 나체 가리온이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2020년 통일문화축제의 마지막 무대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아, 네 아까 춤추던 우리 아이들의 몸이 식지 않도록 바로 가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우리말로 꿈을 노래합니다 허클베리 핍니다 원하는 건 모두 마찬가지 전화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미래에 대한 불안한 가지 온전히 과정 혹은 결과가 찾지 Yeah! Hey! Boy. Yeah! I see you! Hey! Okay! Hey! Yo! Peter down in the house! Woo! DJ 짱가 got faded! Hey! Highlight in the house! Hey, my name Huckleberry P. Hey, yo,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는 어제 그리고 오늘 자기 전 곁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주던 엄마는 이제 잔소리를 내풀이하면서 소년의 상쾌한 아침에 재뿌리고 오네 학교로 향하는 소년의 얼굴을 봐 저게 저 나이에 어울리는 얼굴인가 이 마을에 사는 또래의 모든 아이들의 소원은 하루쯤 만품 놓은 채 뛰어노는 것뿐 그 아이처럼 항상 신이 나는 나가 믿지 못한 미장난기 가득하는 넉마가 내 턱 큰 바지가 어울리는 발걸음 그 유쾌하고 여유로운 발걸음 만큼이나 흥미로운 곡조의 노래를 부르네 어딘가 모르게 소년과 그 친구들에게 손짓하는 듯한 목소리 어느 날 그의 노래 가사를 유심히 들어보리 hey! 막지마 막지마 나는 시선에 졸지마 졸지마 원하는 대로만 Everyday he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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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my name now Huckleberry P Say what? One more time 난 Huckleberry P Hey one more time 모두가 해야 하는 걸 괜한 무것도 안해 마을의 모든 소년들이 부러워하네 지금을 즐기지 않으면 다 물건너가네 모두 그의 노래에서 다 부럽고 가네 당연히 모든 엄마들의 공공의 적 그 아이가 부르는 노래가 꼭 성공의 처럼 느껴지는데
다들 길을 틀어막아 해가 빨리 들어와라 불편한 표정을 한 부모님들이 말하길래 나이 때가 중요 왜 너 왜 널 생각 많으니 나중에 행복하려면 지금 좀 참아야지 몇 년은 모의 모습이 바로 위승하는 자막이요 사실 엄마들도 정답은 모르지요 그 어떤 삶도 정답이라 말할 수 없으니요 다들 그 아이 질투하는 거란 말이야 너 그들과 똑같이 살지 않기를 바라며 Let's go 막지마 hey. 다른 시선에 졸지마 Say what 원하는 대로만 hey. 살아야 행복하지 hey. 나 Huckleberry Pig Say what 난 Huckleberry Pig 말 One more time 난 Huckleberry Pig 문제가 Say what 난 Huckleberry Pig 말 Everybody everybody 나 Hey 나라 Hey 나라 라라 이제 다 할 수 있죠 같이 라 what 헤이 오케이 라 what yeah yeah 이제 소년들은 바보가 아니야 서로에게 묻지 지금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다면 곰곰이 생각해봐 용기가 없다면 이 노래를 따라 해봐 니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바보가 아니야 난 시크하게 묻지 지금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다면 곰곰이 생각해봐 용기가 없다면 이 노래를 따라 해봐 Let's go 막지마 막지마 다른 시선에 졸지마 졸지마 원하는 대로만 Say what 살아야 행복하지 Say my name say my name One more time, now Huckleberry Pig. Say what? Huckleberry Pig, yeah, yeah. Now Huckleberry Pig, everybody. La, yeah, la, la, yeah, yea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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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body. Say what? One more time, yeah, la, hey, la, la, yeah, yea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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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o, woo. Yeah, yeah. 감사합니다. 저는 하이라이 레코드라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허클베리 핍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2월 달에 본격적으로 예, 코로나가 이제 완전 난리가 나고 그때부터 많은 예, 시간 동안 공연을 못했어요. 그 항상 뭐 공연하게 되면 비대면으로 공연하고 이랬었는데 오늘 예, 관객들 앞에서 하는 진짜 오랜만의 공연입니다. 너무 기분이 묘하고 빨리 내년에는 진짜 모든 게 좀 정상화가 돼가지고 예, 우리 삶도 그렇지만 뭐 저한테는 이게 삶이죠 저의 삶도 어떤 예,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공연의 마지막 순서를 제가 예,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순서를 예, 제가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랩이라는 장르가 사실 제가 생각해도 예, 모두한테 이렇게, 예, 이렇게 전달 하기 좀 어려운 장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오늘 제가 하는 노래들이 예, 전부는 아니지만 몇몇 분들한테는 가사가 좀 예, 가서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 지금 들려드릴 노래들은 저희 회사에서 올해 10주년 맞이해서 발매된 컴필레이션 앨범 레거시라는 앨범에서 제 버스들만 뽑아서 갖고 와봤어요. 예, 재미있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Let's go. 나도 팔로 알토 For the legacy On 두 발의 스케이트보드 여전히 좀 머쓱한 자세 번내게 즐거움이란 자피 행위 그 자체 떨리는 발을 억지로 땅에서 뗐을 때 그 느낌이면 오케이 상여가 Let's dance one two step 그저 나의 리듬대로 때론 서툴 때 더 위깨지 해도 잠시 멈출게 그래도 되는 거지 뭐 어때 타고 싶을 때 발 올려놓을게 이런 나의 태도가 좀 어색하더라도 잘만 넘었지 인생의 ups and downs 이제 즐길 줄도 알아가 팔은 Joe downhill 비로소 됐어 내가 내 인생의 pioneer 그러니 원해야 계속 뭐라니 motorbike 잡고 싶을 때만 잡아도 돼 one mic 주변의 조언들은 전부 airplay more 술 친구 필요하면 갈게 with my skateboard yeah.
그 시간에 다 성공 못해 너의 맨날 그 시간에 다 결혼 못해 여전히 그 시간에 자다 12시 반 이상 잠들 깨나 람님에게 say good morning 들어와 만큼만 성실했던 20대이 없이 부지런하게 살고 싶진 않네 계속 이렇게 살면 거지가 되기 10대이 30대 아니면 그런 이야기 들으면 피식해 I love my way 늦게 일어날래 아무런 문제가 된난 양일에 태어났네 그래 지켜야 규칙 같은 건 내게 무의미 지켜야 되는 건 가족 태도 람의 위치 That's right 난 내가 원할 때 잘 거야 영원히 But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자려고 해 원래 잘 켜지도 않은 알람도 켜놓은 채 난 내일 올림픽홀에서 단독 공연해 Good night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저는 한국 래퍼 최초로 올림픽홀에서 단독 공연에 매진시킨 사람입니다 여러분 Hey Follow Alto Let's Go More I am wrong More by 나 지금 looking at you Who you Ain't got no stop 뭐라고 말게 뭘 알아게 Hey you don't know 아무것도 거기나 알겠냐 몰라 Woo-hoo. Never know 아무것도 Blah blah 아무리 거들어도 Why you don't know 이거 인터넷에서 아는 척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가사예요. 잘 들어보세요. Hey, 걔네한테 하는 얘기예요. You don't know. Hey, never know. Never know. Hey, yo, you never know about me. 그 잘난하는 척 앞에 난 그저 콧방귀 쓸데없는 오지랖이 들어도 똑같이 니 일이나 신경 쏠라이 손톱 깎기 하 다들 서로를 너무 쉽게 판단 다들 서로 못 잡아먹어 완다 다행히 내 멘탈은 너무 단단 니들의 마녀 사냥도 완통해 나 완다 니가 뭔데 인사까지 요구하니 한 적도 없는 혐오를 왜 멈추라니 난 절대로 될 수 없어 니들의 꼭두각 시가 많이 앉아 야녀를 듣고 있는 날도 아니지 나 알기 뭘 알아게 불안한 척만으로 바랄 수 없어 에이 불정정 니 삶의 시험지는 백지로 제출 헬라 스토피드 아이디오지라부터 땡큐 Let's go Hey Hey You don't know, you don't know, y'all. Never know. Hey. Never know, never know, y'all. You don't know. Oh. You don't know, you don't know, huh? Never know. Never know. Hold it. Hey. One more time. For the legacy. HLRTE. 팔로 형 한 번 더. Yeah. 나쁜 일은 더 이상은 겪고 싶지 않아 hey. 화난 채로 가사를 더 적고 싶진 않아 많은 사람들이 관람 많은 우리 삶은 아름답기를 바라 계속하지 hey. 영원한 hey. 나나나나 울랄라 절대 망하지 않아 나나나나 울랄라 쟤네 반짝하고 가 yeah. 내가 매일 얘기하는 다음 세대가 났을 때 형들의 성공에 왜가 아팠었네 널 보니 갑자기 생각났어 왜 그때 나를 완전 빼라 반갑게 열등간 저급한 자기 변 모두가 나보다 훨씬 앞서간다는 강박에 앞에 놓은 벽을 부수려 했어 한 방에 나는 이해하지 못했던 거야 각자의 때가 따로 있다는 걸 당연히 시간은 열려 결국 익자는 별로 언젠가는 봄사이 눈을 뜨게 하고 그 공양 미의 열패가 이제 내 공연장을 채우는 걸 봐 오 참을 만큼 너무 참았어 Hey boy 저 급해 말 얼마 남았어 그 형들이 말한 약속의 장소 웃으며 이야기 나눈 자 거기서 만났어 Hey 나쁜 일은 더 이상은 겪고 싶지 않아 화난 채로 가사를 더 적고 싶진 않아 많은 사람들이 관람 많은 우리 삶은 아름답기를 바래 약속하지 영원한 Hey Hey 나나나나 울랄라 Hey 절대 망하지 않아 나나나나 울랄라 쟤네 반짝하고 가 감사합니다 아,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저뿐만 아니고 가리온 형들 무대 중에도 계속 손 흔들어 주시는 여기 앞에 관객분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너무 멋있어요 아, 제가 막 괜히 막 그런 생각해요 막 괜히 힙합은 더 저보다 높으신 연배 분들한테 좀 어려운 음악일 것 같다 막 예, 다 쓸데없는 예, 기우에 불과한 것 같아요 진짜 음악의 힘 너무 대단한 것 같고 장르 때문에 뭐 예, 층 나눠지고 예, 그런 거 진짜 없는 것 같습니다 음악의 힘 너무 대단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랩이라는 장르가 뭐 많은 사람들한테 제 가사가 뭐 100% 이해는 다 안 되실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제가 어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조금이나마 이렇게 좀 그 진심이 좀 와서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제가 뭐 그러려고 쓴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를 때 세월호 관련된 행사에서 이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어떤 뭐 집회 때도 많이 불렀고 그럴려 쓴 노래가 아닌데 사실 음악이라는 게 되게 신기해요. 어디다가 갖다 붙이면 그거와 되게 잘 어울리는 또 그림이 돼요. 오늘 이 행사의 마지막 곡, 공식적인 마지막 곡이 이 노래가 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노래는 몰라도 이 노래의 가사는 여러분들이 진짜 좀 잘 들렸으면 좋겠네요. 최선을 다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아름다워 들려드릴게요. 일부러 그전 노래는 손 들라고 안 했거든요. 힘드실까봐. 근데 마지막 곡이니까 손 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볼까요? 원하는 건 모두 마찬가지 하나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까지 온전히 과정 혹은 결과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만 하니요 모든 씨앗이 나무로 자라나는 건 사실 불가능하지 hey, 어린 시절 꿈꾸던 모습 그대로 나의 먹기를 계속 원하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쉬운 일이 아니야 절대로 포기하거나 맞서거나 맞서는 것을 포기하거나 셋 중 하나를 선택하기란 너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야 그 때문에 때론 우린 신을 원망하기도 하지 허나 그분은 우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빈도하지 결국 모든 것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거야 반드시 우릴 다른 모습으로 만든 이유를 우린 알지 못하듯이 hey. But you are so beautiful You are so beautiful right 걸어가도 멈추어도 그림이 너무 멋있네요. 어떤 공연장에서 이걸 볼 수 있겠어요? 잡고 있던 끈을 놔버릴 때 기분을 내가 아무로 상상할 순 없죠 나 꿈은 삶의 거대한 일부 절대 너의 전부가 아래 수 없지 이대로 샷 뿌리고 물주다 보면 가슴 한 구석에 난 커다란 구멍 언젠가는 찾아서 너의 거대한 일부로 자라날 거야 사장님이셨던 내 아버지 지금은 작은 교회의 목사님 114의 원이셨던 어머니 지금은 어린이집의 원장님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간에 두 분의 삶은 아름다운 그 자체 매 순간 변함없이 충실하셨으니 그 삶이 아름다울 수밖에 네가 품은 꿈보다 너의 삶이 훨씬 크고 아름다워 그러니 그대여 가슴에 난 그 구멍을 부끄러워 마오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거야 반드시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를 자랑스러워 하듯이 Let's go We are so beautiful 이 순간이 모여 만든 삶의 기적이라고 짊어지고 있던 계단의 무게 견디지 못하고 내려놓았을 때 이 당시에 난 어리고 오만한 마음에 너의 선택을 갈보고 비웃었네 우릴 다른 모습으로 만드신 내 뜻도 이해 못한 내가 무슨 자격으로 너의 삶을 평가해가며 그분의 흉내를 내나 어리석은 나이 지난 나를 너그러 마음으로 받아들여준 나의 친구여 너가 앞으로 짊어질 배낭은 이전보다 편안하길 바라뿐이야 내가 아직 여기 남아 랩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너의 삶은 꿈보다 크고 아름답다는 걸 전파하기 위해서란 걸 hey. 제 가사 잘 들렸나요?
공연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근데 그게 저예요. 그리고 그게 인생이고 실수할 수 있는데 그거 그냥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돼.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아요. 서로 완벽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이것처럼 민족화해 협력 범국민 협의회가 주최하고 파주시와 통일부가 함께한 통일의 바람 2020년 통일 문화축제 어떠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곳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신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추워진 이 날씨에 남과 북 이 한반도에 사는 모든 이들의 안녕을 바라며 또한 일상 속에서의 평화의 꿈, 통일의 꿈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무대는 여기서 끝내며 오늘 함께 출연하셨던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 또 관객분들과 함께 아침 이슬 또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함께 부르며 오늘 무대 마치겠습니다. 자, 2021년 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